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깜찍하고 귀여운 도마뱀을 보여드리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짜잔, 헬메티드 개코라는 친구입니다. 오오오.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우리 개코 친구들은요, 서아프리카 중에서도 해변가가 근처에 있어서 습도가 좀 높은 곳에서 서식을 하고요. 지금 바닥에 깔린 것처럼 모래가 있는 곳, 돌무덤이 많은 곳에서 서식을 하는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입니다. 지금 크기로 봐서는 굉장히 작아요. 어, 이거 보이세요? 작습니다. 와, 자, 이렇게 거무틱틱한 친구도 있는 반면에 밝은 계열의 친구도 있고요. 얘처럼 거무틱틱한 것 같기도 하고 밝은 것 같기도 하고 중간 친구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은 대략 수명이 한 10년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비교적 건조한 데서 산다고 알고 있지만 대부분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채집이 되고 있고, 이 친구들의 크기는 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가 준성체에서 성체급으로 알려져 있지만 생각보다 10g에서 12g까지 커지는 도마뱀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한국에 오고 나서 별명이 붙여졌는데요, 바로 뚜베기 개코라는 친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교적 머리가 크기 때문에 때문인데, 이름조차 헬메티드 개코 뚝배기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보통 친구들의 먹이로는 귀뚜라미도 먹고 미럼도 먹고 하지만 머리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미럼을 구비하셔서 더스팅, B3가 포함된 칼슘제 또는 일반 비타민들을 더스팅해서 먹여주는 게 좋아요. 한번 먹여볼까요? 먹이는 것보다는 사냥을 하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미럼을 보자마자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선을 고정을 하고 먹이를 사냥하는 거, 이 자체가 먹이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먹이 반응이 있는 개체들이 굉장히 건강하다고 보시고, 현재로서는 미럼을 주자마자 친구가 되게 신중하게 쳐다보고 사냥을 하는 거. 하지만 귀뚜라미를 줬을 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야, 몇 번 실패했다고 안 먹는 거니? 자, 그렇다면 좀 더 큰 뚝배기한테 한번 줘볼게요. 어? 쳐다봤어요. 바로 눈앞까지 가야 쳐다보네요. 자, 와, 이 친구는 성공했어요. 냠냠냠. 그리고 저 소심한 친구는 지금 사냥하다가 또 제가 움직이니까 또 저를 응시하네요. 알았어 알았어, 미럼 쳐다봐. 옳지. 그렇다면 귀뚜라미는 잘 먹을까요? 오오오, 쳐다봤어. 오오오오오, 미럼 귀뚜라미 가리지 않고 굉장히 잘 먹는 모습이네요. 아, 저는 더스팅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더스팅,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골고루 묻혀서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는 저도 처음인데요, 눈이나 발색이나 이렇게 다리 앙증맞은 것들이 굉장히 귀엽네요. 이 친구는 암컷 성체인데 지금 이 친구도 배에 알이 찼는지 굉장히 빵빵함이 느껴지는 친구입니다. 와, 이 친구는 또 다른 암컷인데 굉장히 배가 통통한 거 봐서는 알을 낳을 것 같아요. 자, 핸들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손에 올려도 되지만 항상 자세를 낮춰서 해야 되는데요, 이 친구들도 가끔 점프를 하거든요. 너무 고색을 뛰다 보니까 이 친구들 뭐 하는 건가 하는데, 얼굴을 보면 굉장히 울상인 것 같은데 이게 매력입니다, 헬메티드의. 자, 헬메티드 개코 사육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바닥재는 칼슘 샌드 또는 일반 모래, 황토를 쓰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확실한 거는 은신처가 좀 작은 게 있으면 좋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한생을 넣기 위해서 두 마리를 위해서 물그릇이 하나, 굉장히 큰 필수, 그 다음에 먹이그릇,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럼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또 미럼그릇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귀뚜라미를 좋아하는 개체를 기르시는 분들은 먹이그릇이 굳이 필요하진 않겠죠. 물그릇은 낮고 넓은 걸로 크게 준비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사육세팅 끝이고요. 보통 전구를 키실 때 야행성 도마뱀인 헬메티드 개코는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야간등이나 아니면 파란등이 나오는 거, 빨간등 파란등이 나오는 야간등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아주 간단한 기본 사육 세팅이 되는데요, 여기 부분은 이제 핫존이라 해서 온도가 따뜻해지는 부분 30도 정도로 유지시켜 주시면 좋고, 나머지 부분은 쿨존이 형성이 되면서 알아서 온도 조절을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은 항상 깨끗한 걸로 가득가득 채워 놓으시고요, 먹이는 미럼 또는 귀뚜라미를 더스팅해서 챙겨 주시면 됩니다. 먹이는 이틀에 한번 골라 주시면 더 좋아요. 슈룽. 가만히 있어.
이 친구 굉장히 착하다. 가자. 가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귀여워. 자, 해서 이렇게 수컷과 암컷을 이렇게 한 쌍을 세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소형종 도마뱀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 친구들도 번식이나 사육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손쉽게 기를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